안녕하세요. 여기 거짓말이랑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목을 아직 지치는 않았는데 무슨 아리랑 같은 그림 하나 그려놨어요. 지금 설악의 아리랑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선 제가 그동안 이 그림 설명하면서 그런 걸 빠뜨린 거 있어요. 이 재료. 이거는 화선지가 배접해서 그린 게 아니라 화선지 그냥 한 장, 얇은 화선지 한 장에다가 배접하지 않고 뒤에 화선지 한 장을 깔았어요. 그 위에다가 이한 장을 또 덮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조금 필요 이상으로 번지는 거를 좀 없앨 수가 있죠. 뒤 화선지가 이 물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는 거고, 이 크기는, 이게 저 화선지 3분의 1절지. 보통 우리는 그 어려서부터 그렇게 말을 해왔기 때문에 화선지 전지 사이즈를 논해서 거기다가 이제 절지를 갖다가 거기다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3분의 2분의 1뭐 이렇게. 그래서 이건 3분의 1절지. 호수로는 이게 한 15호인가? 뭐 그렇게 되겠죠. 서양화 호수로. 자, 그렇고, 이제, 그림의 성격은 이것이 추상화도 아니고, 반추상도 아닌, 아마 그 중간.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추상으로 보고, 어떤 분은 반추상으로 보고. 이렇게 아주 좋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가 딱 정해진, 늘상 보던, 아, 그거,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건지 저건지 이렇게 할때그 그림이 어쩌면 색다른 그림이 아닐까 이렇게 되고, 창법은 보시다시피 이귀 빼곡한 넓적한 붓으로 이걸 이렇게 그렸고, 이렇게 원터치로 거의 원터치로 이거 이렇게 나갔고, 이거 했고, 여기 붓몇번안된 거죠. 뒤 이건 뒤인지 앞인지 이것이 배경인지, 뭐, 산인지, 이게 참 구분하기 어려워요. 이 법은 때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다른 때보다는 조금 색다른 게, 여기 이렇게 악기하는 사람을, 이제 바이올린, 하죠? 이거를, 이제 증말하자면, 이게 이 산을 악기다. 그러니까 산 전체를 그냥 활로 비벼서 소리를 낸다. 뭐, 이렇게 좀 보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이게 설악의 노래. 왜냐면, 그냥 터치만 해놓고, 이 사람이 안 들어가고 이러면, 호소력이 없고, 그림이 너무 심심해요. 그래서, 꼭 그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림에서.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요거 이제 보면은 윤곽을 긋고 안에다가 이렇게 색깔, 아크릴로 여기 색깔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지금 손인데, 손을 이게 제가 언뜻 생각에, 아, 이게 이제 설악의 노래니까 이 건반, 피아노 건반처럼 손가락을 이렇게 딱딱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추상이니까 가능하죠. 막 이렇게 크게, 얼굴 보는데 더 크게. 이렇게 그렸죠. 이거 호소력 있어요. 그리고 그림 전체가 이렇게 손을 크게 얼굴보다 크게 그려도 그냥 넘어가는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엉뚱하게 뭐 구상계열이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저도 얼굴 요거 색을 어떻게 칠이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 이게 지금 거칠거칠한 어떤 여기 얼굴의 변화, 이쁜 얼굴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터치를 몇개 이렇게 줬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아파트 같은 이런 집도요, 드문드문 했다가 이렇게 몰쳐놨대요. 그렇게 훨씬 어우러지더라고요. 이거 한번 그려봤거든요. 이 파란 거는 뒤에, 이거야말로 배경색 비슷한 거죠. 그리고 가급적
이런 여백을 좀 많이 놔둔다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의 명제는 아주 확실히 짓지 않았는데, 어떤 설악의 노래나 아니면 설악 아리랑이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설악의 노래 뭐 이런 걸로 지어서 이제 영상에 올릴 겁니다. 자, 지켜봐 주셔서 고맙고요. 계속 응원해 주세요. 자, 끝내겠습니다.